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즈 풍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2024년 갑진년이 이제 머지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서 이분의 사주 풀이를 하면서 좀더 아쉬운 점,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분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기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뇌피셜보다는 사주 풀이 위주로 하면서 부족한 점, 또 바라는 점, 아쉬운 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년 쥐띠입니다. 경자생이고요. 1960년생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은 이제 무자월이라 그래서 한겨울 동짓달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태어난 날은 이제 경진일이라고 합니다. 경진은 이제 괴강살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살펴봤을 때 이제 확실치 않지만 뭐 개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에 태어났다고 하고요. 지금은 현재 56대운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갑오. 그 다음에, 갑오다음에는 66, 을미대운이 되겠네요, 그럼. 그러면 이제 이분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이 경진일주, 일주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진일주는 뭐냐? 이 경진일주는 사주에서 괴강살이라고 합니다, 괴강. 괴강은 뭐냐? 사주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우두머리개, 우두머리강, 물론 뭐좀 북두칠성에 있는 별 그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은 사주에서는 괴강살이 있다고 하면 남성다움이라는 것은 뭐 리더, 보스 기질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의리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기운 중에서 이 경금은 돌덩어리 같은 아니면 철광석, 바위, 굳고 단단한 기운, 그리고 힘과 권력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데 일단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 중에 하나가 경금입니다. 그래서 이 경진일주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개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또 여기 경금이 또 하나 있고 여기 보면 진토와 무토의 편인이 있어요. 물론 미토까지 따진다고 하면 일단 머리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편인성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주에서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 상관격은 관이 용신이다. 그러면 관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화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기운인데 이 화라는 것은 이분한테 또 관운, 명예 이런 걸 나타냅니다. 관운이나 명예. 그런데 대운을 보면 기가 막히게 갑오대운이 와서 일단 대통령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신데 일단 연운으로 따지면 올해가 개미년이고 작년이 이민, 내년 갑진년, 내년까지는 그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 화기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음기가 강한 이민 개묘 갑진까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24년까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분이 뭐 열심히 하고 잘 해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게이 사주대로 간다고 하면 이 괴강살은 힘과 권력, 명예, 리더십, 보수 여러 가지 그런 기질이 있지만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뭐 건달, 양아치, 깡패 이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만의 이제 어떤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독단, 독설을 하기 시작하게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 토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천을귀는 아니지만 인성이니까 귀인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 미토 속에는 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인이고 정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바로 우리가 경축미, 위축미 할때이 미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태어난 시간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거기다 오미 합이 되면 화기가 돼서 결국 굉장히 좋다. 미시가 맞다고 하면. 하지만 자미 원진살이 있고요. 뭐 자진합소, 뭐 어쨌든 사주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사주예요. 이분이 생각도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하다, 의리, 보수적인 기질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상적인 그런 것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수가 돼서 명예가 높아지고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특히 개강의 기질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또 조직을 이끌어갈 리드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하다가도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이 수사적인 부분에서 이분은 어쨌든 특수통에다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생활을 거의 뭐 30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부조리라든지 불법적인 거 범죄 이런 것을 빨리 치고 나가고 조사해서 조사할 거 조사하고 또 쳐넣을 거 넣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지금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민들, 물론 뭐, 아닌 사람들도 많겠죠. 뭐, 민주당이나 야당 쪽 아니면 뭐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욕을 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적거리는 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왜 지금 가장 힘이 있고 나중에 또 내년에 선거 가서 지고 여당이 과반수 의석 못 차지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걸 해야 되는데 물론 외교적인 성과 외국 돌아다니면 다 좋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실적 같은 거, 뭐 외국과 계약 체결이라든지 또 어떤 하나하나 사이 약자를 돌봐주고 그런 면을 잘하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법과 질서,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국가를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법과 질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법대 나와가지고 어쨌든 법관은 아니지만 검사 생활을 했고 또 범죄, 나쁜 이런 것을 잡아놓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라든지 누구 구속하고 제대로 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일단 왜안 움직이는지 뭐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감하게 그런 거 여러 가지 자고 우면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할게 아니라 지금 과감하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타이밍적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선거 생각하고 야 이거 또 선거여가지고 만약에 여당이 또 밀리고 과반수 의석 차지 못하고 민주당 야당 쪽에 또 굉장히 많은 의석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분 입장에서는 탄핵 뭐 상관없다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과감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 아닌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양반들이 잘못한 거 그리고 과거 정권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혁파를 하고 또 수사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구속할 거 구속하고 수사할 거 해야 되는데 왜 경진 괴강살이 갖고 있고 힘과 추진력 권력 모든 걸다 갖고 계신 분이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분의 대운을 보면 66대운도 나쁘진 않아요. 을미대운도. 그리고 갑오대원에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 을사 26, 병오 27 정미년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내년이 24년 굉장히 이분한테 힘든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고 우면해서 이것저것 미루고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과감하게 주두를 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로 지금 갈 시점이지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또 이해득실 따지고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런 스탠스를 보면 좀 그런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축구 경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축구에서 조금 한두 골 넣고 이제는 이기겠지 수비 위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역전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몰아칠 때 정신없이 몰아치고 힘이 있을 때 강력하게 몰아쳐서 축구에 5대0, 뭐 6대0, 7대0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는데
한두 골 넣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뒤집어 버려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역할이 그런 식입니다. 어떻게든 좀 버텨가지고 선거 때까지 가자.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다시 한번 해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를 해서 거기서 전국의 주도권을 갖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눈에 다 보이는데, 이분한테 안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말 이 개강사를 갖고 사주의 기운대로 간다고 하면, 일단 이게 좋은 쪽으로 갔을 때는 리더, 보수 기질이 있고, 의리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법과 질서를 어떻게든지 확립을 해서, 잘못되고 죄진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걸 혁파를 해서, 집어넣고 수사할 거 수사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지. 이 상태로 미적거리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타협하면서 가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앞으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좀 어느 정도 이 예측이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뭐제 영상을 보실 리도 없겠지만, 주변에 참모라든지 아니면 조언을 해주시는 좋은 그룹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공격할 때지 수비하고 적당히 타협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